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21일 남았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양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도 지역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조윤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254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주는 자리.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총선 승리는 역사적 책임이며 패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 못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종북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만하거나 국민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거듭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강벨트인 서울 동작과 마포, 서대문을 잇따라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선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강원도 춘천과 원주, 경기도 이천과 성남을 잇따라 찾아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일꾼을 뽑았는데 일꾼이 왕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라고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과일값을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날이라며 민주당 자체로 최대 151석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